진짜 조그만한 용기만 가지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빨리 도전을 했고, 그것으로 수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달총 3천만 원의 수익을 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누구나 다 콘텐츠로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처음 블로그 글을 쓰고 글을 쓴지 2개월 만에 블로그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2개월 만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블로그 강의를 했냐,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큰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조그만한 기술을 또 왕초보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블로그 강의를 용기 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콘텐츠로 수익화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콘텐츠 할 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줌 화상 강의로 지방에 계신 분들 또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마케팅 강의를 코로나가 터지면서 줌 화상으로 앞당겨서 할 수가 있었죠.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지금 앞당겨져서 많은 기회 또한도 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이러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누구나 다 콘텐츠로 뭐 강의든 컨설팅이든 전자책이든 여러 가지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그렇게 큰뭐 재주가 있다거나 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얄팍한 재능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수익화를 해왔고 콘텐츠로 돈을 벌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어 학원을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게 되었어요. 영어 학원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고 저보다 더 초보인 분들을 가르쳤었던 거죠. 제가 전공도 아니었고 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었고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용기를 내고 시작한 결과 지금은 지방에서 인지도 있는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무를 위임을 하고 학원 시스템은 현재 자동화된 수익화 시스템이 된 것이죠. 저는 대표라는 직함만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시간을 또 얻게 되었고, 지금 현재에는 블로그와 마케팅, 그리고 또 다른 콘텐츠 컨설팅들을 도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콘텐츠로 사업을 누구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나 조그만한 재능만 있으면 그 재능으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컨설팅, 강의, 전자책, 모임, 단톡방 운영 등등을 여러분들이 해서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콘텐츠는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광고 수익이 아닌 컨설팅 수익과 또 강의 수익, 전자책 수익을 얻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하지? 나는 별로 재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꼭 힌트를 얻으시고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모임이라든지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현재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용기 내라고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6월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8월 30일에 첫 블로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부터는 블로그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벌써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만 거의 100명이 되어 가고 있어요. 누구나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하기만 하면 누군가는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전자책을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계속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재능이라도 얼른 도전하셔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세상이라는 걸꼭 아시고 그 가르치는 시장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과 강의 그리고 전자책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진짜 조그만한 용기만 가지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빨리 도전을 했고, 그것으로 수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달총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또 강의를 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콘텐츠화 시키는 거예요. 유튜브도 찍고, 또 블로그도 계속해서 쓰고, 또 컨설팅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총 100가지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말을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만큼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이곳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셔서, 팁들을 얻으셔서 콘텐츠 수익화를 성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끝까지 도울 거고요. 저는 현재 단톡방과 카페,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과 카페, 블로그는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질문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라도 영상을 꼭 하나씩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영상 꼭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